1번 부정적분 인테그랄 x 플러스 2의 세제곱 dx 빼기 인테그랄 x 세제곱 더하기 12x dx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좀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저기 적분하고 그러니까 부정적분 구하고 부정적분하고 빼고 하지 말고 쉽게 자 어떡하냐 이걸 합쳐버리는 거지. 합쳐. 그래서 이거를 세제곱. 그럼 세제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야, 이거 세제곱. 아, 이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3. x 제곱 곱하기가 되네. 그러니까 6x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4가 되지. 그러니까 12x 더하기 8.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빼주는 거지. 그거 어떻게 되냐? 빼기 x 세제곱 빼기 12x. 이렇게. 요거 dx. 아, 이렇게 하면은 편하겠네. 그러면은 x 세제곱 없어지고. 12x 빼기 12x. 뭐, 그러면은, 야, 이거 쉬운데? 그러면은 6x 제곱, 요거 두 개만 나오니까. 6x 제곱 더하기 8. 야, 그러면 되게 쉬워졌다. 요것만 적분하면 된다고. 그럼 적분하면은, 그럼 얘는 이제, 분모로 3이 가니까 3분의 6, 그러니까 2가 되겠지. 2x 세제곱 더하기 8x. 적분 상수 하나 써줘야 된다, C. 답이 이렇게 된다. 답이. 다음 2번. 2번 함수 f(x)가 인테그랄 그다음에 중괄호 ddx 괄호 2x 세제곱 빼기 3x dx 이고 f12 11때 f 마이너스 이 값을 구하셔. 아, 이거는 쉽네. 그럼 이거 뭐냐? 요 함수를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하라고. 야,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하면 똑같잖아. 이거 그대로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미분하고 마지막에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적분으로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적분을 했으니까 똑같지만 적분상수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fx는 똑같이 쓰고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2x 세제곱 빼기 3x가 되는 거고 적분상수 c를 써준다. 그럼 이제 c를 알아야 f 마이너스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왔네. f0이 10. 그러면 c가 10이네. 그래서 fx는 2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10. 그럼 그거 f-2. 그럼 f-2는. 그럼 x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그러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16, 플러스 6, 더하기 10, 0이네. 그래서 0이다. 0. 그다음 3번. 3번 두 다항 함수 fx gx가 인테그랄 gx dx는 x 5제곱 fx 더하기 a를 만족시키고 f1은 마이너스 2, f 플라임 1은 6일 때 g1의 값은 단 a는 상수. g1의 값을 구해라. g1의 값. 그러면 g1의 값을 구하려면은 gx가 나와야 된다고. gx가 나온 다음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g1이 나오네. 그럼 이제 우리는 gx를 뽑아내야 된다. gx 여기 있네. 여기. 근데 gx가 인테그랄에 묶여 있다. 그럼 억하냐? 양변 미분. 요거 미분. 그다음에 여기도 미분. 그러면은 gx만 그럼 여기 이제 미분해 버리면은 gx만 나오지? 그러네. gx. 그 좌변은 gx가 되는 거고. 야, 이제 우변이 문제인데. 우변. 그 미분하면은 얘도 미분, 얘도 미분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a는 상수. 미분 0이라고. 그 얘는 그간 무시해도 돼. a는 무시하고 그얘 미분한다고. 그럼 얘는 곱의 미분. 그러니까 얘는 x5제곱 곱하기 x야. fx야. 곱의 미분이지. 그럼 먼저 얘부터 미분해. x5제곱 미분하면은 5x 4제곱이 되고 곱하기 fx 더하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는 얘는 그대로 x5제곱은 그대로 들어가고 곱하기 얘를 미분해. f 플라임 x f 그러면 gx 나왔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g1 x 대1 대입 x 대1 대입이니까 x 여기에 대입. 이따 다 1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G1은, 그럼 이거 5가 되겠지? 5,
F1 더하기 이거 1이 돼버리고 F 플라임 1. 아, 그럼 나왔네. F1이 얼마야? F1이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니까 5 포함 마이너스 10. F 플라임 1은 6. 6. 아, 그럼 더하기 6. 그럼 더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3번. 4번. 4번. 함수 fx가 f 플라임 x는 4x 빼기 3을 만족시키고, 그 도함수란 얘기지? 그 다음에 f2가 5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f-1을 구하려면 fx를 구하면 되겠네. 근데 fx가 얘니까, 그럼 fx를 구할 수 있지? 도함수 나왔으니까. f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4x 빼기 3. 요 함수를 인테그랄 때리면 된다. 인테그랄. 그치? 인테그랄. 그러면은, 아. 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적분 상수를, 그러면 이제 적분하면은 2x 제곱, 그러니까 fx는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c. 요거네. 4x 빼기 3을 적분하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적분 상수 c를 구하는 c는 fe가 오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겠다. x에다가 2 대입해. 그럼 5라고.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그럼 fe, 이건 5가 되겠지? 2 대입하면은 fe 5, 5가 되고, 2 대입해. 그럼 2 곱하기 4니까 8. 빼기. 3 곱하기, x에다 2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 하면 6. 더하기 c. 그러면은 5는 8에서 2 더하기 c. 그러면은 c는 3이네. c는 3. 그래서 fx가 나왔다. fx가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3. 구한 게 뭐냐? f-1. f-1.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더하기 3. 더하기 3. 그건 8. 자, 그래서 답이 8이다. 8. 5번. 5번. 함수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dx의 극대값이 3일 때 fx 극소값은. 자, 우리가 이 극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는 순간, 그럼 어떡하냐? 극대라든지 극소값은 도함수 f'x가 0을 만족시키는 x에서 나온다. 뭐다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도함수 구해야 돼. f'x를 구해야 돼. 극값이 나오려면. 그럼 f'x 그러면 양변의 미분. 그럼 좌변 미분 시키면 f'x는 우변 미분 시키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네. 더하기 x. 요거지. 그러면은 요게 0이 되는 곳에서 그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는 0. 이거 이제 근을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x는 0 또는 x는 1에서 그 값이 나온다. 근데 이게 만일에 요 중근이다. 이게 만일에 중근이면은 그 값이 안 나온다. 중근이면은 이게 그 값이 나오려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야. 극대점.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극소야. 그 만약에 중근이 나오면은 증가하다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 값이 안 나와. 근데 중근이 아니지 얘네들. 중근이 아니까 이건 이제 그 값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f 플라임 x가 a니까, 그럼 우리가 fx를 구하면은, 어차피 이제 극값 구하려면은 fx가 나와야 돼. 지금 극값 구하는 거니까. 극소값. 그럼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인데, 근데 극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극대값이 3? 그 문제는 3이 여기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느냐의 싸움이지. 어디서 나왔냐. 근데 이게, 최고차가 마이너스라고. 최고차가,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플러스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마지막에 위로 올라가. 마지막에. 그럼 최고차가 마이너스면, 최고차가 마이너스면은 마지막에 내려가. 내려간다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얘야. 그럼 마이너스니까. 최고차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제 극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라고. 그러면 이게 여기가 x가 0이겠네. 여기 x가 1이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극대값이 3이니까, 아, 극대, 여기가 극대야. 극대야. 그게 뭐 1,3이라는 게 1,3. 1,3. 그러니까 1,3을 지난다니, 극대가 3이니까 x가 1에서 3 나온다니. 그럼 이거 대입을 하면 c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대입해. 1 대입해.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은 F1은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0. 이게 얼마라고? 3. 3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그럼 이건 6분의 1인데? 그치? 6분의 1이지 이거. 그러면 6분의 1. 6분의 1 더하기 C는 3이야. 그럼 C는 6분의 17? 6분의 18, 6분의 17? 아, 그러면은 요거 C가 6분의 17. 자, 그럼 FX가 나왔고. 나왔지? 자, 극대값. 그러면 극소값은, 극소값은 뭐 집어넣으면 되냐? 극소값. 얘지, 얘. X다, 얘. X가 0에서, 여기서 극소 나올 거 아니야. 0. 그럼 0 대입해. 얘네? 그럼 6분의 17. 그렇지. 답 2번. 나 6번. 6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미분했네.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는 6x 제곱, x가 1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4래. 그거를 만족시키고 f2가 9일 때 f 마이너스 3일까? f 마이너스 3. 그럼 f 마이너스 3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f 마이너스 3의 값은 요요 범위에 들어가지, 요 범위. x가 f 마이너스 3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 마이너스 3을 구해야 되니까 fx를 구하자고, fx. fx. 그러니까 f 플러스 x 나니까 그 fx를 구. 이건 그러면 이거 이제 적분. 적분하면은 분모 3이 되고 2니까 3. 그러면 2x 세제곱. 언제 x가 1보다 커나 같. 아, 근데 참 적분 상수야. 참 적분 상수. 적분 상수. 여기에 적분 상수가 두개 들어가야 되니까 C1이라고 쓰자.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이제 부준적분 구하면 x제곱 더하기 4x, 얘는 더하기 C2 x가 1보다 작을 때 fx라고, fx.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은 요 함수에다 넣어야 되거든. f-3은. 그러면 C2 값을 구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 f2가 9다. F2가 9. 그 자, F2가 9니까 F. 그러면 F2가 9니까 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C1이 나오겠네? 그럼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8이니까 16 더하기 C1은 뭐야? 9. 그럼 C1은 마이너스 7. 아, 마이너스 7 나왔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진짜 필요한 건 얘인데, 얘가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요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란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 말 없잖아? 그러면은 모든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모든 실수.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x는 1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 지금 뭐 x는 1에서 연속. x는 1에서.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연속이 돼야 되거든. x는 1에서. 그러면은 여따 1 집어넣은 거랑 여따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돼. 그래야 연속이겠지. 그러면 C2 값 나오겠네. 그럼 1 집어넣어. 1 집어넣자. 그럼 위에다 1 집어넣으면 2 빼기 7이지? 2 빼기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여따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5 더하기 C2. 아, 그러면 C2 나왔다. 마이너스 10. 아, 그러면 이제 나왔다. 마이너스 10. 자, 끝났네. 끝났고.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뭐냐? F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야겠지? 요 범위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2 빼기 10. 그러면 마이너스 13. 답 1번이다, 1번.